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선우정환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어서 오세요, 선우정환 씨. 네, 앉으시죠, 선우정환 씨. 네, 공개홀로 들어오셨는데요. 자, 우리 방청객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선우정환 씨 왜 등장할 때 음악이 네. 그 후로 오랫동안이 나왔어요, 신승훈 씨의? 아니, 일단 제작진 분들께서 이 80년대 뭐 70에서 크게는 이때 나왔던 음악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듣고 제가 돈 모아서 처음 샀던 CD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LP는 아니었지만 신승훈님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 담긴 앨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감성이 촉촉한 애였는데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뭔가 의미가 담긴 노래였네요. 저는 보통은 이제 본인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승훈 씨의 노래가 나와서 아, 뭔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아, 제가 너무 정직하게 답변했나봐요. 네. 선우정환 씨 이렇게 방송에서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뭐 방송에서 뭐 다른 무대로 이렇게 잠시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뵌 적 있었지만 이렇게 처음 봬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까지 조금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스케줄 때문에 좀 제일 많이 정신이 없으셨어요? 일단 주구장창 공연을 하고 다녔고요. 네, 공연을 많이 하셨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새 앨범이 나왔는데 싱글 앨범이 아니고 오랜만에 다섯 트랙이 담긴 EP 형태의 앨범을 내게 돼서 그 앨범에 대한 일들로 또 많이 바빴고요.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동 씨가 선우정아님 좋아요. 배 너무 고픈데 힘이 나네요. 하셨고. 지금이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배고픔도 있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신은주 씨가 선우정아님 얼굴은 처음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선우정아님 노래가 다 좋아서 즐겨 듣네요. LP 카페에 오신 거 환영해요. 짝짝짝 하셨고요. 아우. 8209님께서 어우 선우정아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50대 주부인 저는 음원도 샀고요. 저번 주말 친구와 등산하면서 내내 듣고 다녔답니다. 이영희 씨가 정아 씨 오늘 유난히 더 귀엽다고 하셨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소리 존재감만큼이나 선우정아 씨의 스타일도 항상 존재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오늘은 어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실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스타일 컨셉은요? 오늘은 일단 또 LP 카페 컨셉에 맞게 좀 그 시절에 어울릴 법한 그 시절?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가진 옷 중에 어떤 레트로한 느낌이 있는 옷들을 좀 입어봤어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네. 일부러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안경을 쓴 것도 아 그러시구나. 그 룩을 좀 더 완성해 주기 위해서. 야, 이거 굉장히 또 이렇게 성의 있게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선우정아 씨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선우정아 씨? 네 그럼요.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네. 네. 2006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YG 아티스트들의 앨범의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프로듀서로 참여했고요. 싱어송라이터로 재즈 보컬리스트로 뮤지컬 음악 감독과 드라마 OST로도 야 정말 입이 아프네요. 재능 부자의 면모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3관왕에 빛나는 뮤지션이 사랑하는 뮤지션 네. 뮤사뮤 네. 선우정환 씨. 네, 뮤지션의 뮤지션이라는 이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정말 부담스럽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단 1차적으로 감사하지만 좀 2차적으로 바로 이제 부담이 몰려오는 또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왜 이런 수식어를 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네. 뭐 잘하니까요. 네, 뭐 간단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잘 화내신 거죠? 아니죠? 지금 부담이 한층 더 두꺼워졌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부담은 좀 음악적인 자극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낸 앨범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진짜 많이 하셨던데 예. 어떤 뭐 이유나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콜라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인간관계가 뭐 그냥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보가 힘든데 근데 이번 앨범의 컨셉은 일단 큰 주제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해볼 수 있는 평소에 잘안 했던 많은 도전들을 해보자라는 게이 앨범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협업 또한 저의 그 실험의 일환으로서 내가 과연 이 실험을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 뭐 성공적으로 끝날까? 뭐 망할 수도 있겠고. 그런 각오로 이제 협업 또한 네,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실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안경 쓰고 오셔서 그런지 조금 더 약간 연구원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가운을 입고 올 걸. 약간 하얀 셔츠가 조금은 가운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자, 이제 또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신 만큼 저희가 또 라이브를 청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정말 이 순간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뭐첫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여쭤봐야겠죠?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지. 여기서 답해도 네, 괜찮을까요? 그럼요. 거기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 세팅을 할 거에 정신이 팔려서. 아, 네. 일단 블랙커피라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커피에 대한 단상을 다룬 곡이긴 한데 좀만 더 들어보시면은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약간 피로 그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 피로를 풀어내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에 빗대어서 그런 노래입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블랙커피입니다. 검은 내 밤은 오늘도 좀처럼
마티네 블랙 커피 목 좋은 길 향긋한 함정 블랙 커피 모두 한 입 살기 위해 마시는 삶을 갈아 마시라 살기 위해 마시는 삶을 갈아 마시라 까만 꽃잎물인가 내 눈앞이 깜깜한가 감사합니다. 와, 선우정아였습니다. 블랙커피 듣고 오셨어요. 와, 강은희 씨가 지금 별다방 지나가는데 아아 한 잔 사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은주 씨가 블랙커피가 달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이 선우정아 씨만의 이 흡입력은 와 진짜. 이명화 씨가 목소리만 듣다가 보라 보니까 굉장히 여성 여성한데요. 노래 소리도 여성 여성한데요. 진짜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피드백은 또 처음이라. 아 물론 뭐 제 목소리가 막 걸쭉한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좀 특이한 피드백이었어요. 네. 아니 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막 목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막 뭔가 변해서 나오는데 막 샘플링된 사운드 같은 게 목소리에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다양한 어떤 소리들을 쓰시는데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지? 저는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봤네요. 이렇게 리액션도 되게 좀 되게 선우정아 씨만의 어떤 딱 시그니처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성경 씨가 독특한 음악 취향을 가지는 선우정아님 한영애님을 연상케 한다고 하셨고요. 장시림 씨가 선우정아님이 카페인 같아요 중독하셨는데 이런 얘기 좀 뭐 오그라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아니 정아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하루에 보통 한 몇 잔 정도 드세요? 하루에 원래는 한 4잔까지 마시다가 건강 때문에 이 노래에 쓴 것처럼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한 잔으로 줄이고 정 좀 더 마셔야 되겠으면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아, 정아 씨에게 커피란 이란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정아 씨의 커피란? 사실 이 또 가사 쓰면서 정리가 좀 돼가지고 저는 정말 내가 쓴 것 중에 뭐라고 하지? 그냥 내 도시의 좀비를 만드는 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좀비라는 게 꼭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뭐 글쎄요 좀비라는 그 상태를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로 좀비들이 마시는 음료 같아요. 아. 자, 6441님께서는 선우정아님 노래 제목은 어떻게 결정하냐고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노래 제목이 하나같이 정감이 가고 네이처럴해서 특히나 뒹굴뒹굴 비 온다 제목이나 노랫말들이 너무 친근하고 마음이 딱 와닿아요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하세요? 저랑 취향이 정말 같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목이 좀 짧고 간결한 게 좋고 한눈에 탁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쪽으로 찾는 쪽인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저는 노래를 만들면서 제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또 노래를 만들 때 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정해져 있는 편이라 그래서 뒹굴뒹굴 같은 경우도 뒹굴뒹굴의 느낌을 내는 노래여야 했고 비온다도 진짜 비온다 오는 그 현재 순간에 소리 지르는 그 기분이 담겼으면 했고 그래서 다 제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주변 뮤지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우정아 씨 얘기할 때 선우정아 씨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네이밍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귀담아서 들었어요. 아, 나도 저걸 저렇게 해야지.
너무 너무 네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정아 씨 뭐 노래 제목도 마찬가지고 뭐 가사가 진짜 인상적인 곡들이 많잖아요. 보통 어디서 주로 영감을 좀 받아요? 저는 그냥 살다가 일기처럼 쌓이는 것들이 뭐 이제 정말 일상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좀 깊은 상념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그냥 조금 조금씩 메모처럼 제 안에 남아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음을 만나서 혹은 리듬을 만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멘트가 가사 같지 않아요? 야 좋다. 이거 적어가지고 그대로 가사로. 그래서 그냥 그런 일상인데 근데 뭐 좀 더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꼭 사람 관계라기보다 어떤 행위와 나와의 관계. 네. 관계. 뭐 예를 들어 커피 지금 들려드린 블랙커피도 네. 커피와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만들게 된 노래고 뭐 여러 가지로 제 노래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성정아 씨의 접근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다른 접근의 어떤 그 면인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으면 성정아 씨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의 또 이렇게 접근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일 씨가 평상시 말투 들어보면 학생 같은데 노래 부를 때 돌변합니다. 이중생활 멈춰주세요 선생님. 아우, 학생이라. 아니 좀 네 제가 말투가 좀 어른스럽진 않은데 근데 학생 같다는 얘기가 좋네요. 예예. 예. 이중생활을 멈춰달라고 하셨는데 음악생활을 계속하는 이상은 멈춰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맞아요. 네. 2341님께서 5학년 8반 방청객입니다. 선우정아님 신곡 CD도 예약했답니다. 선우정아님의 봄처녀 듣고 싶어요. 아 봄처녀 좋죠. 와. 어디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요. 아니 정석에. 앨범까지 세상에. 아 참. 김하연 씨가 선우정아님 생각하시는 게 어린이들 생각처럼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게... 사고의 유연함. 오늘 돋보여요. 네, 여기 와가지고 제가 비록 비주얼은 그렇게 동안은 아니지만 뭔가 말투와 어떤 제 소울이 조금 이렇게 어리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일단 좋고요. 고맙고요. 잠시만요 정아씨. 네. 우리 광고 듣고 이 대답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킨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질문 듣다가 이제 잠시 광고를 들어야 되는 바람에 자, 질문을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연 씨의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철이 안 들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주변 사람은 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운이 좋게도 가족들과 좀 밸런스가 잘 맞고 또 일도 이제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회사분들이랑도 좀 잘 맞아서 그래서 저의 철없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네. 좋은 쪽으로 순수한 쪽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보이는 경우가 많네요. 근데 아까 방송 초반에 콜라보레이션 얘기할 때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지낼 수는 있는데 어떤 깊은 관계가 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과 다 깊은 관계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가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사람마다 할당량이 좀 다 다른가 보다. 네. 나는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과 내 가족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콜라보 할 때 막 뭐 어떤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잘 얘기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그 진심은 결국엔 다 통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발. 자 이번에는 선우정아 씨의 LP 추천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직접 가지고 오셨거든요. 자 어떤 LP고 또 어떤 곡 같이 들을지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파이스트라는 네.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이 있는데요. 포크 사운드 기반인데 이제 락적인 에너지도 많이 내고 또 어쩔 때는 재즈 같기도 또 R&B 같기도 뭐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고 있고요. 이분의 가장 최신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저라는 앨범을 제가 LP로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근데 집에 LP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뜯었어요. 비닐을. 아 진짜요? 예. 야, 뭐 여기 와서 뜯으신 분들이 많네. 네. 꼭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턴테이블 없으시면은 뭐 LP 뭐 받거나 아니면 사거나 그러시면 여기 와서 뜨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노래도 한번 해주고 가시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노래 들을까요? 파이스. 약간 요 앨범도 살짝 전작과 다르게 좀 이렇게 깊은 음악이 많았는데 그중 I'm Not Running Away라는 이 곡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그 파이스트를 선곡하신 걸 보고 왠지 파이스트랑 선우정화님이랑 약간 그런 색칠하는 느낌이 조금 닮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좀 되게 놀라서 맞아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I'm not running away. 네. 선우정아 씨의 추천 LP였습니다. 들고 오신 LP였는데요. 파이스트 I'm Not Running Away 듣고 오셨어요. 자 이제 곧 정아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요. 자 정아 씨에게 몇 가지 또 질문도 하고 뭐 계획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고 또 보내드릴까 합니다. 정아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나 그런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정아 씨? 이제 많은 네, 많은 은인들. 정아 씨만의 추임새 참 재밌어요. 많은 은인들도 만났고 그렇지만. 일단 저는 남편이랑 굉장히 오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랑 거의 뭐 제 인생의 반 좀 넘게를 함께 했어서 이분한테 받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예능에서는 정아 씨가 노래하는 걸 듣고 배우 이지아 씨가 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웃던 장면이야죠. 네. 맞아요. 저 그 질문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심연에 뭐가 있길래 막 그런 걸 그 질문을 자아내시는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컬리스트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똑같이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 이렇게 장기 연애를 오래 하다 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이랑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하별 사랑꾼이시다. 네. 사랑꾼 뭐 사랑꾼은 아닌데요. 별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사귀어서 오히려 평탄한 게 아니라 진짜 별걸 다 겪고 온갖 뭐 지옥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와 온 우주를 이 사람과 다 창조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사랑 노래는 다 대부분 이제 남편과의 어떤 에피소드나 네. 아니면 느꼈던 감정에서 나온 노래가 많은데 그 네 격하게 싸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뭔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네, 멋있네요, 진짜.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자기만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뭐 또 뭐라 그렇게 다분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개인적인 당연히 저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대중의 어떤 그런 니즈로 풀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걸 참 멋있게 의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옆에서 들으면서 저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3952님께서 정아님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단독 콘서트 합니다. 만관부. 네. 와 거의 매니저님인데요. 와 만관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연세대 100주년 기념홀에서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혹시 모르셨던 분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꼭 많은 분들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다른 계획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일단 콘서트에 초집중해서 이제 앞으로 콘서트 준비에만 매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계속 좀씩 정규 4집을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4집에도 매진을 또 해야 되겠죠. 참 안 쉬고 일하시네요. 아, 네. 네, 뭐, 안 쉬고 계속 열정적으로 뭐 일에 매진하고 있고. 언젠가는 갑자기 확 말라버리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아직 밀당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모르지만 사람 일이 진짜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지금은 평생 이게 계속 흘러나올 것 같은데 언젠가 다 멈춰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나올 때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뭔가 진짜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네, 아티스트라면 당연히 어쩌면 그 고갈에 대한 그 고민도 있는 네, 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아 씨 오늘 뭐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인데요. 예예. 멋진 노래 또 멋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LP 또 받으시면 네. 여기 와서 들고 여기 와서 예, 네, 또 듣고 가세요. 주십시오. 많이 들고 올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정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우정아 씨 보내드리면서 네, 락엘의 나이프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